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엄청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취미 컨텐츠를 이렇게 또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링피트라고 하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닌텐도 쪽을 잘 모르는데 링피트라고 해가지고 차가 옵니다. 네, 이쪽으로 좀. 링피트라고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링피트의 진심인 남자, 링피트로 몸을 관리하는 남자, 몸이 얼마나 좋은지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춥거든요. 제가 지금 8만명 그 구독자 8만명 공약을 광안리 바다에 입수하기로 해놨는데 지금 구독자 오르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좀 조만간 이 추운 날 광안리 들어가게 생겼어요. 일단 우리는 저기 들어가자고. 아, 구독 지금 좀 하지 말고 날씨 좀 불리면 해주세요. 문이 열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그 게임 해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플레이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다고? 네. 링피트를 한 지? 네. 의상 동작들이 많은데. 자, 여기서 카메라 채팅 한번 새로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게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카파트레시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끝났어요? 네.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운동 열심히 갑시다. 네. 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운동을 하면서요. 예. 몬스터들한테 지금 그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아, 운동을 하면서 몬스터들한테 공격을 한다? 네네. 아, 이게 지금 몬스터들인가 보네. 네. 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쿼트! 좋았어! 대단해! 아, 이 자세를 똑같이 하면은 공격이 된다. 네. 아, 그런 건가 보네. 좋아, 좋아. 훌륭해. 아, 훌륭하다. 잘했어. 오케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더 빨리, 더 빨리, 더 멈출 수가 없구나. 도중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러시안 트위스트. 오. 아, 러시안 트위스트. 저기서 PT 8번 갑니다. PT 8번. 오케이. 와, 접근의 힘이. 야, 대단합니다. 접근의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 와. 자, 좋아. 인터뷰 잠깐, 인터뷰. 예. 와, 레벨 97입니다. 여기 한번 찍어주시죠. 레벨이 97이에요, 97. 와, 높은 거 아니에요? 저보다 제 친구가 더 높아요. 아, 친구가 더 높아요. 네. 친구분이 근데 여기 지금 이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친구분이십니다. 아, 친구분이신데 페퍼드레싱님을 위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내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분이세요. 고생해서 잠깐 앉아서 우리 얘기 좀 할까? 예.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야, 페퍼드레싱님 지금 잠깐 인터뷰하는데도 운동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전 1분 1초라도 쉬면요. 예. 근소실 옵니다. 아, 1분 1초라도 쉬면은 근소실 온다. 그렇죠. 아, 그럼 요 바로 직전에 올라왔던 세상의 모든 취미의 그 유르 편 또 보셨나요? 3대 500 이상 치는. 아, 네. 이길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이길 수 있죠. 당연히 이길 수 있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이쪽만 하시면 이쪽은 괜찮나요? 이거 하고 그냥 또 여기도 다 하죠. 다 하고. 네. 아,
이게 그러면은 잠깐 링피트로 넘어와가지고 링피트를 처음에 접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접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맨날 회사에서 그 일하다 보면요 너무 좀 힘이 좀 쉽게 빠지고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힘이 너무 쉽게 빠지고. 네. 운동을 안 한다 보니까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그 머리 아프고요. 아, 몸이 너무 안 좋았다.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링피트를 친구가 처음에 소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링피트를 하고 싶다고 한 건가요? 아, 일단 제가 예. 맨날 머리 아프다고 맨날 저한테 한탄하고 예. 그러니까 계속 운동이라도 해라 예. 그랬다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링피트를 이제 처음 시켜줬죠. 그게 한 언제쯤이죠? 한 달인가? 한 달 정도죠? 한 달, 두 달 전? 아, 한 달, 두 달 전. 아, 이제 반대쪽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 아, 이거 자세가 상당히 올바르네요. 그렇죠.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죠. 여기 자세 있다. 여기 다 지금 아이템까지 풀장착이에요. 장갑, 뭐 여기 헤어밴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뭐 이건 이제 닌텐도 링피트 밴드라고 하는 밴드고, 링피트가 얼마 정도 하죠? 아마 옛날에는 이제 이거 복부에서 예. 사람들이 막 12만 원 주고 샀는데 12만 원 풀세트로? 풀세트로 하면 예. 12만 원인데 지금 한 7만 5천 원? 7만 5천 원이면은 닌텐도 기계까지 다 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 닌텐도 기계까지 합치면은 요즘 10만 원 정도. 아, 닌텐도 기계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네. 안에 링피트라는 이런 네. 그거... 하드웨어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면? 아, 요렇게 아 닌텐도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스위치가 네.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스위치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진짜로 중요한 게 이 링피트를 한 지가 지금 두 달 정도 네. 두 달 동안 몸에 변화가 실제로 좀 있었는지 네 있었어요? 네 어떤 게 있었어요? 확실히 그 운동하기 전보다는요 네 머리도 그렇게 안 아프고요. 머리도 안 아프고 네 힘도 그 전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아, 힘도 그 전보다 조금 좋아졌다. 네. 사람들한테 링피트를 추천합니까? 추천합니다. 추천은 아, 추천해요? 네. 링피트를 하면 그 기초 운동의 기초. 아, 근력은 그래도 좀 잡을 수 있다. 아, 근력을 잡을 수 있다. 네. 아, 내가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거 한번 써봤더니. 아, 네. 이게 아까 막 누르고 하던데 한번 이게 근데 생각보다 힘이 막 가려지진 않는데 이게 혹시 난이도에 따라서 더 막 탄성이 생기는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횟수가 늘어난다. 아, 횟수가 늘어난다. 이거 네. 몇 번 해야 되는지. 네. 아, 만약에 카메라를 보면서 만약에 뒤로 하는 운동 있어요. 아, 뒤로 하는 운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아 아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래 네 이렇게 아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거 네 아 편안한데.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아, 몇 번 했어요? 네네. 아, 이 운동도 몇 번 했다. 야, 3대 500 가능하겠는데? 아, 페퍼님 진지하게 그거 하시면서 들으시는데 하시면서 얘기할게요. 혹시 진지하게 유튜브나 개인 방송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고? 네. 아니, 너무 좋은 캐릭터인데 제가 유튜브로서 너무 욕심이 가는 캐릭터라서 그래요. 치트, 아니, 친구도 지금 인정하잖아, 치트키라고. 아니, 이건 이거만 하고 있어도 개인 방송에 뭐 아프리카, 트위치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은데 왜 내려놓으세요? 아쉬운 타임 10세트 하고 이거만 하고 있어도 시청자 쭉쭉쭉 늘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알려주고 싶거나 나는 이건 진짜 잘한다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까? 아, 제가 진짜 잘 운동이요. 예. 그 완전 스쿼트를 제일 잘했죠. 아, 그럼 완전 스쿼트 진짜 잘합니다. 완전 스쿼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네. 하는지. 아니 그거 아니죠? 뭐가? 아니 혹시 조종하고 계신 거 아니죠? 이거 조종하고 계신 거 같은데. 머리 위로 쭉 들고 자 다리 쫙 벌리고 그대로 스쿼트. 아 PT 선생님이시네. PT 선생님이시네. 자 한 번 두 번 자 회원님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아프신가? 까! 이게 제 자신 있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아, 컷!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요즘에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쿠키런? 쿠키런 뭔지 아시죠? 쿠키런을
어, 밖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네. 아까 쿠키런 정말 노잼이에요. 쿠키런 노잼이다. 이건 재밌다. 아 그래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화면 보이시다시피 이게 모바일 게임처럼 이렇게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벨 1 스테이지부터 점점점 올라가는 운동법도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거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면서 이게 정말로 운동이 괜찮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 이제 하면 됩니까? 네. 뒤로 들어서 리콘에 터치해주세요. 돼요. 마지막 한 번.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 코어에도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뛰어야지. 아 이렇게 들어야 돼? 네. 아 조깅 이 앞에 문이 있습니까? 이 앞에 문이 있습니까? 아 어, 미사일 나간다. 오 개꿀 공개포 사슴 잡아 에이 얘 달고 도망가잖아요. 사슴 잡으면 안 돼? 이쪽에 사슴 이 사슴 잡아 야 너 죽어라. 야 됐어? 네. 아, 이거 높잖아. 아우. 야, 이건 네가 해. 나 달리기 맡게. 네. 아, 그거 안 돼. 잘했어. 자, 빅토리 포즈로. 빅토리 포즈로.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레벨 1 실제로 집에서 하면 운동이 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밑에 집에서 올라온다. 이거 주상복합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나 뭐 원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밑에 집에서 올라올 확률이 거의 99%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네. 있는 게 사일런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사일런트 모드는 또 뭐죠? 안 뛰고 그냥 제자리에서만 운동하게. 아 그냥 제자리에서만 이렇게 누르면서 할 수 있게. 네. 아 모드가 두 가지라 가지고 네.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네, 집에서도 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모드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링피트에 두 가지. 이제 페퍼 드레싱 할 거 다 있으니까 자 우리 사장님 한번 어때? 네 급찬 좋아요. 좋아요. 아 사장님 오 자 친구 두 명의 아름다운 몸놀림.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스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림피트를 즐기는 두 사나이를 만났어요. 자 갈게요. 페퍼 안녕. 친구도 안녕. 운동 열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나에게 맡겨서.